현실적이다. 이거 괜찮은가? 그냥 안 쓰니까 가져가라고 아무거나. 해놓고 이제 수빠라고 해가지고 빠 오픈해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오랫동안 좀 벼르고 있던 룸투어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되게 현실적이고 예쁘지 못해요. 그래서 좀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현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이렇게 현관문이고요. 여기는 신발장이에요. 네, 이게 안에 들어있는 게 많아서 안 닫히는데 보여드릴게요. 뭐가 이렇게 많이 들었냐면 이제 신발 여기가 사실 저희 집에 수납장이 크지가 않아요. 여기가 제일 큰 수납장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여기에 수납을 하다 보니까. 네, 여기는 이제 겨울용 이불이에요. 겨울 그 기모 이불 여기다가 이렇게 진공 포장해서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불인데 손님용 이불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놀러 오면 쓰는 이불이고요. 여기도 요랑 이제 이불 커버 이런 거 한 개씩 이제 더 엑스트라로 하나씩 있는 거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쇼핑백들 이렇게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종이 폐품들 분리수거할 때 이 쇼핑백들 하나씩 빼가지고 거기다가 정리해서 버리고 있어요. 아 진짜 너무 좀 그렇다. 괜찮나 이거? 이건 뭐냐면 이거는 비닐봉지인데 비닐봉지를 왜 이렇게 쌓아두고 있냐면 이것도 이제 쓰레기 봉투로 쓰려고 쌓아두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필립스 그 제목이에요. 한국에서 가져온 건데 여름에 이제 그냥 레이저 제목이 필요할 때 쓰고 있고요. 얘는 뭐냐면 그 이불 청소기예요. 그래서 일본은 여름이 너무 습해서 습하고 더우니까 진먼지 진드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얘를 아예 샀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불을 한 번씩 이제 쫙 이렇게 해주는. 얘는 이제 UV 램프도 붙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진먼지 진드기를 죽이면서 먼지를 털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뭐 공구들 뭐 드라이버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외장 배터리 그리고 고프로 액세서리 이런 거 있고. 여기는 이제 그 곽 티슈 이렇게 있고. 이거는 옛날에 호텔에서 받아온 슬리퍼인데 그냥 쓸일 없어 놔두고 있어요. 그나마 여기는 조금 정리가 됐는데 여기는 뭐냐면 이제 이 클리어북은 그 처음에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이 집 시설에 관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설명서예요. 그래서 싱크대라든지 아니면 뭐 화장실 비데라든지 뭐 디스포저라든지 이런저런 거에 대한 설명서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은 제 통장이나 이런 좀 보관해야 되는 문서들을 여기다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요. 아 여기는 이제 그 캐리어 작은 캐리어 보관하고 있고 여기에도 이제 이불 커버 보관하고 있고요. 얘는 그 아까 이불 진공으로 포장하고 있잖아요. 그 진공 포장재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눠서 보관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제 화장품들 보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손톱 관리하는 것들 뭐가 꺼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뭐 얘는 이제 옛날에 샤넬에서 받은 타투 스티커고요. 그리고 뭐 이런 오호라 젤네일 이런 거 하는 키트라든지 아니면 일반 네일 키트라든지 그런 것들 들어있어요. 리무버, 네일 리무버 이런 거 들어있고요. 요즘은 코로나라서 네일은 잘 안 하거든요. 왜냐면 바이러스가 이 네일 사이에 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조금 좋아하는 편입니다. 상비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치약, 칫솔, 뭐 상비약 보시면은 진짜 잡동사니들 들어있어요. 얘는 이제 산소통인데
이제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갑자기 숨 막히면 어떡해 해가지고 샀던 산소통이고요. 얘도 이제 뭐 순종 폐렴? 그러니까 폐렴 같은 거 걸리면 가글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다 이제 미리 사놓은 것들이에요. 얘도 반창고, 뭐 진통제, 진통제. 너무나 대책 없이 현실적이네요. 네, 이렇게 있고요. 이쪽은 소화기랑 이제 그 우산 놓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너무 현실적이다. 이거 괜찮은가? 솔직하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긴 자주 신는 신발이고 여기도 항상 배달해서 먹어요. 일본물은 조금 방사능 걱정이 돼가지고 볼빅을 주문을 해서 먹거든요. 그래서 한 번 주문할 때 이렇게 1.5L 3통을 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놓고 있습니다. 왜냐면 안쪽에 수납하기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들도 여기서 분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안쪽에서 분류를 했는데 좀 공간 활용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폐품들 모아놓고 있고 여기는 플라스틱 쓰레기들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냄비는 왜 있냐면 냄비가 있는데 얘가 30cm가 넘어요. 30cm가 넘으면 대형 쓰레기로 돈을 내면서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톱을 샀어요. 그래서 톱으로 이 손잡이를 갈아서 버리려고 놔뒀는데 아직까지도 귀찮아서 안 버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제 방입니다. 민망한데. 잠깐만요. 네, 저기 더러워 보이는 거 좀 정리해서 잠깐 다시 또 정리해.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제 침대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제 이제 업무 공간이에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최근에 산 캠핑 의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기다가 그냥 캠핑 의자 두고 제가 그래피티 체어여가지고 거의 180도 넘게 거의 누울 수 있거든요. 거의 누워서 여기다가 이렇게 의자 두고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제 집에 책을 꽂을 수 있는 책꽂이 같은 게 없어서 그런 이제 서류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구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인테리어 삼아서 노력해본 건데 네, 저희 집에 사실 조명이 사실 예쁜 자취룸에 꽂힌 조명이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그런 작은 조명들을 사도 제가 안 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네온 조명 하나만 샀어요. 그래서 옛날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친구들이 되게 자주 놀러 왔었거든요. 친구들 놀러 오면 얘 켜놓고 이제 수바라고 해가지고 바 오픈해가지고 이거 켜놓고 노래 틀고 술 마시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있고 얘는 이제 그 옷 넣을 수 있는 옷장이고 이쪽으로 보이시면은 여기 이제 제 그 화장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옷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옷장부터 보여드릴게요. 옷장은 이렇게 열리고요. 옷장도 사실 수납이 굉장히 좀 적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제가 처음에 이사 올 때 가져왔던 큰 캐리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걸어서 보관해야만 하는 옷들은 이렇게 걸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겨울 옷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그 겨울 코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패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코트만으로 충분히 일본의 겨울은 날 수가 있더라고요. 별로 많이 춥지가 않아가지고 영하로도 잘 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 코트 3개의 색깔 다른 코트 카멜색이랑
그리고 흰 베이지색, 그리고 이거는 어두운 곤색 코트 이렇게 세 개 해가지고 이렇게 코트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트렌치 코트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그 한국어로 치면 환절기죠. 봄이나 가을 날씨가 좀 오랫동안 지속돼요. 그래서 이런 그런 애매한 시기에 입을 수 있는 트렌치 코트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한국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얘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건데, 얘는 이제 제가 이 코트를 참 좋아하는 게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딱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주머니 되게 커요. 그래서 막 많이 들어가요. 엄청 많이 들어가서 주머니도 있고, 그리고 그냥 되게 포멀하게도 입을 수 있고, 그냥 쓰레기 버리러 나갈 때도 그냥 대충 걸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활용하기 좋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원피스, 그리고 가죽 자켓. 좀 원피스에 가죽 자켓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좀 원피스 같은 경우에는, 네, 원피스는 뭐 이렇게 긴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장이 엄청 이렇게 긴 원피스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장 긴 원피스를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 앞바다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앞바다리 하고 앉을 때 긴 원피스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통은 긴 원피스를 많이 사는 편이고요. 얘는 이제 투피스인데 밑에 입을 수 있는 그 스커트예요. 네. 얘는 얘도 같은 그 스커트고요. 그리고 얘는 그냥 자켓이고, 얘는 원피스. 얘도 제가 되게 자주 입는데, 여름에 얘도 그 주머니가 있어서 편해요. 제가 주머니 있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한쪽에다 그 핸드폰 꽂고 한쪽에다 지갑 꽂고 그냥 나갈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원피스 참 좋아하고요. 원래 이 원피스는 그 허리밴드랑 같이 나온 원피스예요. 허리밴드가 어딨지? 없네요. 아마 저기 딴 데다 놨을 텐데, 여튼 그 허리밴드를 안 해요. 왜냐면은 허리밴드가 허리를 많이 조여요. 그래가지고 숨을 잘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일자 통으로 그냥 입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요. 얘도 그냥 반팔 원피스. 근데 얘는 조금 싫은 게 그 주머니가 없어요. 좀 그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제가 이제 구매한 거 너무 만족하는데, 얘는 그 헌터 그 우비예요. 그래서 얘도 큰 주머니가 있고요. 그리고 우비인데 너무 좋아요. 그냥 여름에 그냥 안에 원피스 입고 그냥 얘 딱 걸치기 너무 딱 좋아가지고 굉장히 구입한 거를 잘했다고 생각하는 원피스예요.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가방을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방은 이쪽 가방들은 조금 그 예쁘게 드는 그런 백들 있잖아요. 그런 막 샤넬 백 막 이런 거, 그런 이제 백들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그냥 이쁘게 드는 백이에요. 근데 얘는 그래도 조금 가죽이 튼튼해가지고 약간 좀 비 올 때 들어도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얘도 백이에요. 얘는 근데 거의 10년이 넘은 엄청 오래된 백이거든요. 저희 어머니 건데 그냥 안 쓰니까 가져가라고 아무거나,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뭐 엄청 오래된, 원래 흰색이었는데 색깔이 바래가지고 그럼 이렇게 백이고, 얘는 진짜 제가 엄청 잘 든, 거의 맨날 드는 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능성 그 것들인데, 얘는 이제 회사에서 준 노트북 가방이에요. 그래서 가끔 회사 출근할 때 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크로스로도 멜 수 있고 이렇게 들 수도 있는 가방인데, 여행 갈 때 진짜 좋아요. 이게 안에 수납도 되게 공간도 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요즘 장 볼 때 맨날 지고 나가는 그 배낭입니다. 그래서 얘랑 장바구니 하나씩 들고 나가서 장바구니 손에 쥐고 안에다가, 여기 안에다가 막
무거운 것도 없고 지고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건 얼마 전에 이제 공짜로 받은 에코백이고요. 그다음에 얘도 노트북 가방이에요. 얘는 엄청 가벼워가지고 가볍게 들기 좋은 노트북 가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코로나 터지고 산 모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 밑에는 수납장인데 그냥 뭐 양말이랑 스타킹이랑 뭐 이건 이게 목도리들 그런 거 이제 수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스포츠웨어들. 이게 스포츠웨어를 얼마나 안 입으면 안 열리게 해놨어요. 뭐 여튼 스포츠웨어가 있어요. 그니까 그 뭐 운동바지라든지 뭐 딱 달라붙는 뭐 그 신축성 있는 위에 옷이라든지 기능성 옷이라든지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 옷장입니다. 별거 없죠. 들어가라. 사실 평소 옷장 안 닫고 살아요. 좀 깔끔해 보이려고 좀 닫습니다. 이쪽은 이제 제 화장대고요. 이거는 거울이 이렇게 열려요. 양쪽으로 이렇게 열려서 화장할 때는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여기에 딱 수납 공간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수납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액세서리들 두고 있고 여기는 이제 아유 난리다. 그냥 화장대 이것저것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원래 여기도 이제 화장품들인데 뭐 사실 뭐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얘네들은 팩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그냥 뭐 얼굴 건조하거나 너무 주름이 많아 보인다 하나씩 하고 있고요. 주름 많을 때는 요 에스테로더 갈색형 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분이 좀 없다 하면 이 끌레드 뽀보떼 마스크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얘 어디야? 아 코스메틱 코르테 건데 얘도 이제 가끔씩 수분 좀 없어 보일 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얘는 이제 브러쉬 깨끗하게 하는 거. 여기는 제 색조는 거의 다 끌레드 뽀보떼라는 그 브랜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끌레드 뽀보떼 뭐 얘는 뭐냐 아이라이너 그리고 얘는 눈썹 하는 거 얘는 입술 그다음에 얘는 파운데이션 얘는 컨실러 그냥 뭐 얘네 거 쓰고 있어요. 이렇게 뭐 사실 제가 평소에는 화장을 잘 안 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진짜 피부 화장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있긴 한데 거의 안 써요. 그냥 진짜 무슨 일 있을 때만 쓰는 네 그런 애들이에요. 대충 이렇게 좀. 근데 이거 되려나 유튜브 너무 더러운데. 그리고 얘는 그거예요. 여기 그 라우터기 있고요. 그리고 얘는 그 히터. 얘 때문에 제 겨울 전기세가 한 달에 16,000원씩 나왔죠. 그래. 히터입니다. 그리고 얘는 얘 진짜 좋은데 얘가 아마존에서 샀는데요. 이게 여기에 이제 여기에 물통이 들어가요. 여기 빈 곳에. 그러면 이제 물을 넣고 물통을 넣으면은 여기를 여기 위를 손잡이를 띡띡 누르면은 이 밑으로 물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엄청 좋아요. 엄청 대만족. 요거는 이제 회사에서 준 핸드젤이고 그리고 이거 이건 도장이거든요. 왜 도장이 있냐?
일본은 그 모든 게 도장으로 해요. 그래서 뭘 서류 뭐 하나만 하려면 무조건 도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 인주랑 도장을 구비를 하고 있어요. 혹시 일본에 뭐 취업하거나 뭐 일본에 이사 오실 일이 있으신 분은 꼭 도장을 파서 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도장을 영어로 파서 오세요. 자기 재류카드에 적힐 영어 이름을 파서 오세요. 여권이랑 동일하게. 그래서 저는 영어 이름을 이렇게 파서 도장 가지고 와줬고요. 도장 엄청 예뻐요. 예쁘게 팠어요. 짱 예쁘죠? 예쁘게 이렇게 도장을 파서 가지고 왔어요. 도장이 없으면 뭐가 안 되는 나라예요. 그 인간 도장 그 문화가 일제시대 때 한국으로 들어온 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장이고 얘는 그 지진 대비용 그 재난 가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좋아하는 일본에 사시는 유튜버 분들이 몇분 계시는데 그 분들 중에 한 분이 고왕님이라는 분 계세요. 그래서 고왕님이 한번 이 재난 가방을 챙기는 영상을 올리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고 생각보다 제가 생각도 못한 그런 물품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도 곧 구비를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재난 가방을 샀습니다. 나중에 이 재난 가방에 들어있는 물품도 영상을 찍어놨거든요. 아직 편집을 안 했는데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청 휑하죠, 집이. 여기는 이제 침대인데 원래 침대가 이쪽에 있었어요, 겨울에는. 근데 이제 여름이 되면서 뭔가 저희 집이 뷰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뷰를 보면서 일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침대를 여기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침대를 보시면 사실 인테리어 측면에서는 침대가 낮은 게 훨씬 더 방이 넓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보시면은 침대가 이렇게 위에 토퍼가 있고 밑에 그 매트리스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 토퍼만 두고 잤었어요. 토퍼를 파시는 분이 이 토퍼 좋은 거니까 얘만 두고 써도 된다고 충분하다고 해서 얘를 샀었거든요. 근데 요 토퍼만 두고 한두달 자니까 그 다음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팔이 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제대로 된 매트리스를 샀어요. 요 매트리스가 그 시몬스 뷰티레스트라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엄청 높죠. 그래서 얘로 바꾸고 이 위에 토퍼를 올리고 자니까 그 이후부터 진짜 너무너무 꿀잠을 자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 토퍼는 그 일본의 니시카와라는 브랜드의 그 토퍼입니다. 이 토퍼도 되게 비싸게 주고 샀는데 확실히 그냥 토퍼만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인테리어적으로는 너무 침대가 높아서 별로긴 한데 그래도 제 생활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높게 침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엄청 싼 거예요. 이거는 니토리에서 엄청 싸게 산 침대대예요. 그래서 침대대고 그다음에 이 밑에 이렇게 수납을 좀 하고 있어요. 수납이라고 하기에 좀 뭐하고 그냥 밑에 넣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밑에 얘는 이제 이게 매트리스예요. 이 매트리스는 뭐냐면 제 친구들이 예전에 많이 놀러 올때이 매트리스 밑에 깔고 그다음에 이 토퍼 깔고 해가지고 침대를 만들어줬어. 그다음에 청소기. 그리고 이거는 평소에 잘안 쓰는 그 마사지 볼. 얘도 마사지 하는 용. 그리고 저기 안에 요가 매트 있고요. 얘는 가습기. 여름에 가습기 꼭 필요해요, 진짜. 그리고 쟤는 저 안에 있는 쟤. 쟤는 그 뭐냐? 그 전기 담요. 전기 장판이 일본에는 제대로 된게 없고 전기 담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담요를 샀고요. 쟤 있죠, 쟤. 쟤는 그 헬멧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재난 상황이 벌어지면은
헬멧을 쓰고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헬멧을 샀어요. 얘는 청소기인데 그 이제 무선 청소기예요. 무선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흡입력이 세가지고 진짜 너무 잘 샀다. 원래 되게 좀 비싼 그 모델이었는데 제가 딱 갔을 때 이거 바로 다음 모델 신상이 나와서 얘 가격이 확 떨어졌을 때 샀어요. 그래서 원 가격 대비 되게 저렴하게 잘 구매한 상품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이고 안 되겠다. 속옷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 제 걸면 안 되는 옷들 있죠. 니트류로 만든 그런 이제 옷들이에요. 그래서 뭐 니트류 된 원피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 이거는 이제 실크로 된 원피스 뭐 그런 애들 이렇게 들어있고요. 얘네는 이제 그냥 그 반팔 그냥 운동복 잘 입는 거. 요즘 그냥 그 가끔씩 장 보러 갈 때 그냥 얘 그냥 걸쳐 입고 가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리고 얘도 아 얘 완전 여름용. 여름에 그냥 막 입을 수 있는 그런 긴 치마 있죠. 제가 그 긴 치마를 아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긴 치마 랑 티셔츠들 뭐 원피스 이렇게 들어있고 뭐 있더라 여기? 아 여기 제가 생각보다 옷이 많네요. 여기도 긴 치마들. 얘네 긴 치마 진짜 잘 입어요. 얘네 둘은 진짜 저랑 저희 회사 다니시는 분들 저 아시는 분들 맨날 보면 오실 거예요. 너무 잘 입어요. 얘에다가 얘네 둘에다 가죽 자켓 입거든요. 진짜 네 너무 잘 입어요. 얘 그냥 엄청 긴데 얘 입고 그냥 앞바다리 하고 회사에서 맨날 일하고 막 그랬어요. 뭐 있나? 대충 뭐 예, 옷들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니트류들인데요. 그 이제 그 니트류가 많은 게 약간 일본이 날씨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약간 니트 입기 좋은 계절이 꽤 오래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냥 티셔츠는 너무 춥고 그렇다고 막 완전 막 꽁꽁 싸매긴 너무 덥고 딱 니트 하나 입고 나가기 좋은 계절이 굉장히 긴데 그래서 니트가 없어가지고 저희 집에서 이제 니트 입는 거를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네 대부분 이제 니트들은 저희 어머니 건데 어머니가 안 입는 거 많이 써주셨어요. 그래서 색깔별로 이렇게 가지고 갖다 놓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니트 보호하기 위해서 갖다 놓고 있고요. 얘도 이제 아 얘는 가디건이에요. 아 얘는 그 얘도 니트고요. 얘는 이제 가디건. 그냥 조금 얘는 조금 두꺼운 가디건이고 얘는 조금 얇은 가디건. 그래서 가디건도 일본이 입는 그 시기가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코트 말고 그냥 니트의 가디건 정도로도 충분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길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가디건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키친이 있습니다. 샐러드 소스라든지 아니면 야채 스틱 찍어 먹는 소스.